사무실을 개소식을 하려고 이제 막 얻었는데 우리 마포 지역의 목사님 13분이 오셔서 지지 성명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선된 뒤로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만 못 다니고 그 목사님들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몇 군데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교회 가면 꼭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청장에 당선이 될 수 없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번 넘어졌다. 20번 일어나가지고 공천을 받고 구청장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여야 정치인에게 빚을 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마포의 변화를 바라는 마포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우리 그 당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중앙당이고 식당도 정말 이거는 참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선이 되었을까. 저도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당선이 되면서도 네. 그리고 신앙의 힘이 아니에요.